최 볼 일 있어 왔다 잠시 들렀어. 얼굴 본 지도 꽤 된 것 같아서. 그러게, 내가 사무실을 테헤란 밸리로 옮기고부턴 얼굴 볼 일이 더 없네. 사업은 잘 돼가? 몰라, 아주 정신이 없다. 형이 투자한 회사들 엄청 뛰었던데? 좋겠어? 부러우면 너도 해. 나도 하는데 너라고 못하겠어? 에이, 이 동네 사무실 임대료도 엄청 올랐던데. 돈도 없는 내가 무슨. 야, 민재 네가 한다면야 형이 사무실 임대료 정도 못 내겠어? 그리고 민재야, 이 벤처라는 게 말이다,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. 아이디어랑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야. 난 됐어. 형도 떠났는데 나라도 양지에 남아있어야지. 뭐 싫으면 어쩔 수 없고. 5%만 살아남는 게 벤처의 운명이니까 조심해. 그럴게. 그래, 넌 그냥 여기 찌그러져 있어. 양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. 지은아! 여긴 무슨 일이야?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. 오빠는 어쩐 일이야? 여기 광일이 형 사무실이잖아. 형 보고 가는 길이야. 회사 차렸다더니 광일 오빠 회사가 여기였구나. 몰랐어? 당연히 모르지. 내가 어떻게 알아? 아, 소식 들었어. 너네 회사에서 우리 호텔이랑 백화점 인수한다는 거. 기분 좀 그렇겠네. 아니, 오히려 대성에서 인수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. 잘 부탁한다. 다시 찾고 싶지 않아? 백화점과 호텔 말이야. 무슨 수로?